1단계, 2단계, 3단계, 4단계, 5단계가 있는데요. 제일 처음에 언제 복습합니까? 그렇죠. 쉬는 시간. 쉬니까 쉬는 시간에 몇 분? 3분이면 돼요. 고등학생 3분, 중학생 2분, 초등학생 1분이면 됩니다. 그 시간 50분, 45분, 40분에 배웠던 내용을 노트를 쭉 보고 쭉 훑어. 아, 함수의 정의, 1대1 함수, 1대1 대응, 그리고 아하, 똥꾸녕 이런 거 쭉 한번 훑어. 그리고 씩 웃고, 그렇지, 오늘 이거 배웠어. 동영상으로 쭉 연결이 돼. 형상기로 쭉 연결이 돼. 그러면 그 동영상 기억이 몇 시간을 간 줄 아십니까? 한번 반복하면? 그죠? 이게 9시간 지속된다. 9시간. 몇 시간이라고요? 동영상으로 9시간. 그러면 9시간 집에 가서 잠자기 전입니다. 잠자기 전에 두 번째 복습을 하는 겁니다. 그 동영상이 끊기 전에 바로 하루 총 복습. 그날 배웠던 내용을 야자 시간이나 집에 가서 아니면 쭉 복습하는 거 이렇게. 오늘 이거 배웠지, 이거 배웠지, 이거 배웠지. 어? 암기 과목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. 그러면 그게 동영상으로 연결이 돼. 그러면 두 번 반복한 거잖아. 시간도 얼마 안 걸려. 한 5분이면 돼요. 배운 게 얼마 없으니까 쭉쭉 그리고 기억이 선명하게 나니까 쭉 연결되는 겁니다. 그러면 동영 두 번 했잖아요. 그러면 이 동영상이 얼마나 가냐면 9시간이잖아? 9일. 9일이 연속이 쭉 돼. 그러면 일주일은 며칠이죠? 7일입니다. 그래서 동영상이 끊기 전에 세 번째 반복 언제 하느냐? 바로 일주일. 일주일. 일주일 걸 반복하는 겁니다. 바로 토요일 날 복습하면 됩니다. 아니면 일요일 날 잡아서 복습을 쭉 하는 겁니다. 그럼 세 번 반복되는 거잖아. 그러면 이 동영상이 기억이 더 오래 가겠죠. 선명해지겠죠. 그게 40일 갑니다. 40일. 며칠? 40일. 한 달은 며칠이죠? 30일이다. 그래서 40일 가기 전에 한 달 총복습을 딱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옛날에 원래고사가 있었던 거야. 매달마다 시험을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좋은 방법이에요. 한 달 총복습. 그럼 네 번 반복을 하잖아. 그러면 영원히 머릿속에 기억되나. 바로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. 6, 7이 얼마죠? 6, 7에? 왜 그래? 6, 7에? 42. 이거 언제 배웠어요?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. 거의 한 10년 전에 배운 거야. 근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죠. 왜?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구단이.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야. 그게 장기 기억입니다. 그럼 그건 수없이 많은 반복을 통해서 머릿속에 저장시켜 놓은 거야. 그러니까 이게 반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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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복도 하다 보면 이게 망각을 이기게 된다니까? 머릿속에 남게 된다니까? 그래서 장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시험 볼 때 시험 총정리 딱 하는 거예요. 시험 복습 딱 하는 겁니다. 그러면 시험 전날인데 내가 이렇게 반복을 했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기억이 나는 거야. 장기에 저장돼 있어. 그럼 중요한 부분만 쭉 정리하고 훑어주면 끝이야. 그게 시험 공부 끝입니다. 벼락치기? 밤샘치기? 왜 합니까? 기억이 다 나는데. 그리고 시험 딱 보잖아요. 다 만점이야. 공부 잘하는데 0.1% 공신들은 다 이렇게 공부합니다. 반복, 반복. 나만의 정리 시간이 충분히 하루에 4시간 이상씩 이렇게 나만의 정리. 그건 뭐합니까? 반복하는 거야. 복습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완벽하게 보는 거예요. 또 만나요. 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.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.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. 수학은 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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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훈.